안녕하세요. 클라리넷 연주자 남윤준입니다. 자, 오늘 영상과 함께하는 듀엣의 번호는 랑덴부스 1권의 93번입니다. 자, 이 93번도 92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싱코페이션 리듬을 익히는 번호인데요. 싱코페이션, 강박과 약박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말하죠. 93번의 박자표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4분의 4박자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죠. 4분의 4박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리듬은 강, 약, 중간, 약의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컨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4분의 4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세컨 파트는 이제 강, 약, 중간, 약의 리듬을 지키면서 이제 4분음표 음들을 쭉 불어주시면 되는 게 포인트고요. 퍼스트 파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음들이 다 8분음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강의 리듬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지금 짧은 박자가 들어와 있어갖고 강의 리듬이 아니라 약의 리듬으로 바뀝니다. 그 뒤에 있는 4분음표 밑에 보시게 되면 악센트가 있죠. 그래서 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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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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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런 식의 리듬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디마디 마디 가운데에 있는 4분음표에 다 악센트를 넣어서 강박으로 바꿔주시는 게 퍼스트 하실 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악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4마디, 8마디, 12마디, 16번째 마디, 맨 제일 마지막에 4분 쉼표가 있죠. 그래서 이 곡은 이제 4마디 프레이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라서 4마디가 한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듀엣을 해보도록 하실게요.